여러분 안녕하세요. 개와 고양이의 시간에 말을 좀 떴네요. 랩터 역을 맡은 송은근입니다. 제가 여기 찍어놓은 많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있어요. 이 중에 하나를 예쁘게 한번 예쁘게는 아니고 꾸며볼 거예요. 한번 꾸며볼게요. 자, 되게 많네요. 자,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까 배나라 보니까 되게 거추장스럽게 해놨더라고요. 그거 뽑으시는 분 거추장스럽습니다. 저는 단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라는 거추장스러워요. 자, 여러분들도 거추장스러운 거 싫어하시죠?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하겠습니다. 방콕이요. 낯가립니다.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는 편. 냄새에 예민하다. 저녁형. 있지만 번지점프를 했다. 그럼 있는 거예요? 없는 건가? 없어요. 좋은 게 좋지 하면서 한다. 한다. 고기. 맞죠? 저는 중립적이죠. 그죠?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네. 자, 거의 다 꾸몄는데 여러분 되게 만족하실 거예요. 제가 계속 공연하다 보니까 주인 이름이 아이비 아니면 다른 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어요. 제가 아까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초연 때 공연하다 보니까 주인 하면 아이비로 밖에 생각이 안 났고 그때 제가 했던 공연을 했던 랩터가 굉장히 주인에게 충성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남들이 뭐 이름을 누가 아까 하던데 셰프? 왜 웃어? 누가 이렇게 하던데 저는 계속 아이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. 투 아이비? 투 아이비 하고 예, 자, 제가 몇 가지를 붙였어요. 고고싱 아니고요. 개고시 하트 그리고 여기에 제가 랩터잖아요. 그래서 여기 플루토 하나 붙였고요. 좀 썰렁해서 화단 어설프게 꾸몄습니다. 자, 완성했습니다. 공연 보러 오셔서 아이비의 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